호돌이 썰튼. 안녕하세요. 20대 여자예요. 제 친구 중에는 유튜버가 있어요. 일상 유튜브인데 주로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해요. 아직 큰 채널은 아니지만 작은 채널도 아니었어요. 한번 실시간 방송을 하면 작게는 30명에서 40명, 많을 때는 100명까지도 봤어요. 그러다 작년 크리스마스 날 친구는 거리에 나와서 저를 게스트로 삼아 크리스마스 기념 일상 방송을 시작했어요. 그런데 방송을 시작하니 크리스마스 버프를 받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두 배로 들어온 거예요. 제 친구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긴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어요. 전 알겠다고 하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유튜브를 켰는데 친구가 아직 방송 중인 거예요. 뭐지? 하고 눌러봤더니 주머니에 넣었는지 검은 화면밖에 안 보이는데 그때 갑자기 아 배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. 근데 잘 들어보니까 친구 목소리였어요. 거리에 캐롤송이 울려 퍼질 찰나 친구 방송에서 어딘가에 앉은 소리가 들리더니 캐롤송과 함께 울려 퍼지는 톡방 소리에 저도 역대급 시청자 수의 채팅방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. 제 친구는 그날 이후 나름 더 인지도를 얻었지만 다시는 방송을 킬 수 없었어요.